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움직임은 없습니다. 예,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휴마시스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특징이라는 게 뭐죠? 5일선을 이탈하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 5일선의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 밀려요. 그렇죠?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얘도 5일선을 처음으로 이탈을 하고 그 뒤로 회복을 못해주고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인데 얘가 어디까지 밀릴까라는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죠. 예, 그러나 이전에 얘가 여기서부터 밀려서 여기까지 왔을 때 21 거래일이 걸렸고, 얘도 여기서부터 밀리고 여기서 반등 나왔을 때 거의 20 거래일 걸렸고,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이 구간이 있을 때30 거래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한 20일에서 30일 정도는 밀려 내려가 줘야지 되지 않나? 라는 부분이죠. 얘도 한번 볼까요? 여기 라인에서. 뭐 밀려 내려가서 쭉쭉쭉쭉쭉쭉 여기 정도까지니까 얘도 한 30몇 거래일 정도가 눌리는 모습이 연출된 거죠. 그런 흐름들이 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얘는 몇 거래일 정도가 밀린 것 같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19일 거의 20일 정도가 많이 밀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주기가 조금씩 짧아지기는 했는데 여기보다는 주기가 좀 짧아졌죠.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카운트? 이런 양봉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미 어차피 우리는 여기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해서 여기서 정리를 했고,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고 자유롭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그냥 갖고 있는데, 뭐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야,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구간에서 정리하고 나와갖고 조금 더 손을, 양손을 조금 자유롭게 만들어 놓고 얘가 이게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액션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자유롭게 여유있게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고 있으면 좋겠다. 대신에 내가 여기에 물량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여유로움이 없어지고 자유로움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해갖고 반등 나올 때 정리를 못하고 눌릴 때 여기 라인에서 빠져나오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내가 여기서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든 그거 좀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자유로움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 링크 달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세요. 다음 주가 또 추석입니다. 예, 우리나라 명절, 2대 명절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제 월화수는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추석 특별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세 종목에 딱딱딱 집중하고 끝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명절, 추석 연휴를 즐기시면 됩니다. 명절날 용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조카들이 오면은 용돈도 드리고 뭐 부모님들한테 용돈도 드리고 그러려고 하면은 뭐 3일 동안 그냥 땡기 놀아서 뭐 합니까? 빡세게 매매해 갖고 수익 내고 그걸 가지고 또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되겠죠. 3일 동안 세 종목 매매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굉장히 뭔가 타이트하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우르르 다 모시고 가지는 못해요. 100명, 200명, 300명 다 모시고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선착순을 가져갔고 예, 딱 50분 정도만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오늘 월요일인데? 예, 맞아요. 화수, 목, 금, 4일 동안 앞으로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많아요. 대신에 자리가 부족해요. 지금 당장 모여야 된다? 무료 종목 신청을 눌러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네, 3일 동안 놀아서 뭐 합니까? 같이 열심히 매매해갖고 약간의 용돈이라도 벌어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